저출산 여파가 혈액 수급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헌혈이 부족한 현실 속 수원교구 생명 나눔 헌혈 캠페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제16차 세계 주교 시노드 제2회기 일정이 10월 2일부터 27일로 확정됐습니다. 논의 주제를 다룰 연구 그룹도 설립됐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사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시노드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며 하느님 논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선교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대교구가 하반기 본당에 상주하는 협력 사목사제를 파견합니다. 미사와 고해성사 등 본당 공동체 사목을 맡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 플러스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여파는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혈액 수급이 필요한 현장도 그 가운데 한 곳인데요. 혈액이 필요한 고령 환자는 늘고 있는데 헌혈하는 젊은 연령층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생명 나눔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첫 소식 전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헌혈의 집. 드문드문 생명을 나누는 이들이 있지만 그마저도 대부분 30대 이상 성인입니다. 주로 30, 40대 분들이 50% 이상 찾아오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회사원분들이 많이 헌혈해주시고 계세요. 2014년 연간 헌혈 건수 300건을 기록한 후 우리나라 전체 헌혈 건수는 감소 추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전체 헌혈 건수가 지난해 조금 회복되긴 했지만 청소년 헌혈 건수는 5년 전보다 약 42%나 줄었습니다. 전에는 군부대나 고등학교, 학교 체열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도 줄고 군부대도 줄고 힘들고. 고령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혈액 수요는 증가하는데 젊은 층의 헌혈을 유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단체 헌혈만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뿐 학생들의 자발적인 헌혈은 봉사활동 인정에서 제외됐습니다. 현장에선 보상 없이 젊은 헌혈자들을 독려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헌혈의 집에 찾아오는 학생 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수가 많이 줄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대입 부분이 봉사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다 보니 학생들의 참여가 많이 저조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자체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이나 독감 예방접종, 지역상품권 등 여러 헌혈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 말고도 헌혈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생명을 나눌 수 있다는 문화 확산이 더욱 필요합니다. 헌혈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이웃과 그리고 내 주변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면 교육적 측면에서도. CPBC 전은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톨릭교회는 생명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사순 시기. 올해도 어김없이 헌혈로 생명 나눔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윤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헌혈을 하려는 신자들이 줄지어 헌혈 버스에 오릅니다. 전자 문진표를 작성하고 곧이어 간호사와 상담을 합니다.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떤지, 약물을 복용한 적은 있는지 등을 살핀 뒤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헌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수원교구는 사순 제1주일 개막 미사를 시작으로 생명 나눔 헌혈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올해로 16년째입니다. 수원교구 총대리 이성효 주교는 헌혈은 생명을 나누고 가정을 지켜나가는 가정운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이 작은 행위는 가정 성화를 위한 다짐이기도 하다. 단순하게 그냥 내 피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혼인적 사랑으로 내가 초대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개막 미사에 앞서 헌혈 버스에 오른 이주교는 기꺼이 생명 나눔에 동참한 신자들을 일일이 격려했습니다. 헌혈을 한 신자 가운데는 백혈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지금 백혈병으로 지금 이제 싸우고 있어가지고 저도 저희 아이도 이제 다른 분들의 이제 헌혈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두 자매를 둔 어머니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평소 하고 싶었던 마음은 많았는데 근접성이 없어서 잘 시도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리코에서 생명을 살립시다라는 메시지를 보니까 그 메시지에서 혹시나 이 작은 힘이 보탬이 될까 하고 해봤어요.
지난 20일 기준으로 국내 혈액 보유량은 4.41분으로 적정 보유량인 하루 평균 5일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원교구는 찾아가는 헌혈버스를 이용해 사순 제5주일까지 교구 내 4개 거점본당에서 헌혈 캠페인을 이어갑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우리 가톨릭교회는 친교와 참여, 선교의 길을 함께 걷고 있죠. 올해 10월에는 제16차 세계주교신호대 정기총회 제2회기가 열리는데요. 일정에 윤곽이 드러났고 신호대 논의 주제를 다룰 연구그룹도 설립했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전합니다. 제16차 세계주교신호대 정기총회 제2회기는 10월 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됩니다. 신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을 주제로 신호드 여정이 이어집니다. 참가자들은 9월 29일 로마에 도착해 사전 일정부터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프란치스코 교황은 신호드를 위한 연구 그룹을 설립했습니다. 교황은 연구 그룹을 통해 교황청 부서가 신호드 과정을 지원하고 동행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구그룹은 교황청 부서와 신호드 사무처가 합의를 통해 구성합니다. 교황청 부서와 신호드 사무처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만들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Magari abbiamo davvero tante belle idee per riformare la Chiesa, ma ricordiamo adorare Dio e amare i fratelli col suo amore. Questa è la grande e perenne riforma. 교황청 부서와 전 세계 각 대륙에서 모인 전문가들이 연구 그룹에 참여합니다. 연구 그룹은 특정 주제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예컨대 제1회기에서는 여성과 평신도의 역할, 평화, 기후, 이주민, 성직주의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습니다. 성소수자, 여성 사제, 사제 독신주의 등 논쟁적인 사안도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주제에 대한 신학적, 교회법적, 사목적 성찰을 다각도로 논의하기에 한 달이란 시간은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구그룹을 통해 사전에 특정 주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깊은 성찰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신호드 사무처는 각 연구그룹의 업무를 조정하며 교황청 소속이 아닌 독립된 조직으로 교황에게 직접 보고하게 됩니다. CPBC 맹영진입니다. 선교는 종교적 산물의 마케팅이 아닙니다.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사순 특강에서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특강 내용 서종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순택 대주교의 사순 특강 주제는 올해 삼목 교서인 신호드 교회를 향해 계속 걸어갑시다 였습니다. 정 대주교는 참된 친교는 풍요로움과 안락함에 매달리는 사회적이고 사교적인 만남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친교는 하느님과의 결합이라는 수직적인 차원과 온 인류가 일치하는 수평적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하느님과의 친교를 바탕으로 그 하느님과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드러내고 증언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친교의 수평적인 차원은 이웃과의 친교, 이웃과의 일치다. 이어 참여하는 교회는 하느님 백성 모두가 친교하고 선교하는 교회의 주인공으로 불리움을 받았다며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 사회적인 약자들이 다 함께 세상의 주인공임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애써야 합니다. 정대주교는 특히 신호드 교회는 결국 선교하는 교회라며 선교는 세상적인 논리 대신에 하느님의 논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교란 단순히 세례받은 신자 숫자를 늘리는 일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선교는 종교적 산물의 마케팅이 아니며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 자체가 선포가 된다. 정대중에는 끝으로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을 인용하며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개종 강요가 아니라 매력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무를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나누는 사람, 아름다운 전망을 보여주는 사람, 그리고 풍요로운 잔치에 다른 이들을 초대하는 사람입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서울대 교구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당에 협력 사목사제를 파견합니다. 협력 사목사제는 본당 주임 사제와 협력해 본당 공동체를 사목하게 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대 교구 본당에 상주하는 사제가 늘어납니다. 이른바 협력 사목 사제입니다. 협력 사목 사제는 본당 주임 사제와 협력해 본당 공동체를 돌보는 사목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미사와 고해 성사 직무를 담당하며 본당의 사목적 필요에 따라 주임 사제가 요청할 경우 본당 내 분과 일부나 본당 특성을 고려한 직무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본당 주임 사제와의 협의를 통해 본당의 특정 단체, 그룹, 개별 신자들, 예를 들자면 레지오나 예비자들이나 특강이나 개별 면담 등 사제의 관심이 이제 확대될 수 있음으로써 신자들의 영적 유익이 진작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협력 사목 사제는 본당 주임을 역임한 사제가 우선 임명됩니다. 본당 주임을 역임하지 못한 주임급 사제는 교구장 판단에 따라 협력 사목 사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 교구는 협력 사목 제도가 본당 주임 사제와 협력 사목 사제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협력 사제는 본당 주임 사제에게는 숨은 조력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력 사제 개인으로서도 과거 바쁘게 본당 주임 사제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본당의 상황, 신자들을 대하는 사제의 모습 등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대 교구는 올해 하반기 사제 정기 인사부터 협력 사목 사제를 발령할 예정입니다. 협력 사목 사제의 임기는 2년이며 협력 사목 본당의 주임 사제와 협력 사목 사제의 합의 그리고 교구장 승인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제 인사 규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본당 주임을 한 사제는 본당 주임 외에 다른 사목을 2년 이상 해야 다음 차례에 주임 사제로 발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단체협의회가 최근 정기총회 개막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가톨릭 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는데 이 소식은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57번째 맞이한 한국평단협 정기총회 개막미사. 주교회의 평신도 사도직위원회 위원장 손인성 주교는 강문에서 회개의 참된 의미를 일깨웠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도 새롭게 되고 세상도 변화가 됩니다. 교회 쇄신과 사회 변화의 출발점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회개할 때 교회 쇄신과 또 교회 쇄신을 통해서 사회 변화가 시작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나부터 회개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내 가정, 내가 함께 일하는 어떤 뭐 평협이라든가 단체라든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조금이라도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응답할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제40회 가톨릭 대상 시상식에선 강경숙, 신태준, 엄영호 씨가 사랑 생명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강원도 영월중학교 동창인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원주교구 흥업본당 관할 술미공소에서 미사 전례와 반주, 성가를 맡아 봉사해 오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여정에 남지 않은 삶, 하느님을 향해서 머리와 생각으로 회개하지 않고 삶의 현장 속에서 회개하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 문화부문 특별상에는 가톨릭 독서 아카데미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가톨릭 독서 아카데미는 2012년 설립 이후 유명 작가와 명사를 초청한 특강, 저자와의 대화 등 독서 콘서트를 정기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스님께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은, 이 수상을 계기로 위안을 받은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한국평단협은 1982년부터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복음적 활동으로 세상에 이바지하는 개인과 단체를 시상하고 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이 주최한 제11회 신앙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기적처럼 성사된 간이식을 통해 새 삶을 얻게 된 후 신앙의 힘을 증명해 보인 김유영 미카엘 씨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김정아 기자입니다. 올해 신앙체험수기 공모전 대상 수상작은 청주교구 청천본당 김유영 미카엘 씨가 쓴 믿는 만큼 더 가까이입니다. 간병병 환자였던 김유영 씨의 투병기로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 마주했던 죽음 앞에서의 공포와 통회, 기적처럼 성사된 간이식 수술 과정이 절박하고 진솔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고통은 분명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힘을 주신 주님을 만났기에 그 고통은 참으로 큰 축복이었습니다. 믿는 만큼 더 가까이 주님의 숨결을 체험할 수 있기에 뜨거운 믿음의 신앙생활은 곧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상은 단 하나의 노을빛 사랑을 쓴 박오나 루치아 씨가 받았습니다. 수기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집안의 온갖 고난을 혼자 떠맡아야 했던 박 씨의 기구한 일생이 담겼습니다. 남편이 입원한 요양원에서 이웃 환자의 몸을 닦으며 본인 영혼의 때가 씻겨 내려간다는 걸 느꼈다는 부분은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우수상은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를 쓴 고 이한비 PD 어머니 김혜영 사비나 씨가 받았습니다. 장려상 수상작으로는 서지현 아네스 씨의 하느님을 만나면서 삶은 다시, 이정희 헬레나 씨의 하느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제11회 신앙체험수기 공모전에는 147편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심사를 거쳐 대상과 특별상, 우수상과 장려상 등 5편이 수상작에 선정됐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사장 조정래 신부는 신앙체험수기를 읽고 그 마음에 감동했다며 수기들이 신앙인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라고 감사와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한국적인 전통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한 최종태 조각가와 고 김기창 화백의 작품 전시회가 잇따라 개막했습니다. 윤하정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주제로 십자가의 길, 막달레나의 슬픔, 피에타 등의 작품이 펼쳐져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성모자상을 연상케 하는 도착화 현대화된 어머니와 어린이 상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모두 최종태 작가가 기증한 작품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서 나의 예술과 종교가 하나가 되는 듯 싶습니다. 이 시대 가톨릭 미술 토착화의 문제는 저에게 닥친 숙명적인 과제였습니다. 아무쪼록 한국 종교 미술 발전에 작게나마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32년생인 작가는 올해 초 155점을 엄선해 천주교 서울대교구에 기증했습니다. 성모상, 십자가상을 비롯해 소녀와 여인을 소재로 한 작품 등 작가의 시기별, 장르별 주요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15일 영원을 담은 그릇이라는 제목의 전시 개막식에는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비롯해 문화예술계 원로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이번 기증은 한국교회의 기쁨이자 현대 미술계 발전에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종태 선생님의 작품 기증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여러분들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 측은 지하 1층에 조성한 최종태 기증전시실에서 150여 정의 기증작품을 지속적으로 교체 전시할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박물관 지하 2층 기획전시실에는 운보 김기창 화백의 예수의 생애 판화 연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모습이 선녀로 표현됐는가 하면 성모 마리아는 한복을, 예수 그리스도는 갓을 쓰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역시 배경이나 사람들의 모습이 조선시대 풍속화를 보는 듯합니다. 덕분에 이 작품은 한국 종교미술 토착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심연에서 만난 빛이라는 제목의 이번 전시회는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가 사목적인 목적으로 매입한 예수의 생애 총 30점 가운데 판화본 28점이 전시됩니다. 제수요일인 지난 14일에 시작돼 성토요일인 다음 달 30일까지 이어집니다. 두 전시 모두 박물관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CPBC 윤하정입니다. 사제품을 받은 지 꼭 50년, 올해 금경축을 맞은 사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2명이 함께 사제품을 받은 걸 기념해 둘둘회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금경축 감사미사 현장을 영상 뉴스로 전해드립니다. 신세를 버렸어라, 이 몸마저 버렸어라, 깨끗이 한 청춘을 부르심에 바쳤어라. 옛날에는 홍안 흑발로 신학생으로 들어왔는데 이제는 노안 백발로 돌아왔다. 금경축을 맞는 신부님들께서 지난 사제생활과 사목생활 50년을 돌아보실 때 어쩌면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이 함께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제로서 완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사제로서 일생을 살아오신 분들이시기에 존경스럽고 축하받아 마땅합니다. 주님께서 신부님들에게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락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주님 품에 안기시는 날까지 신부님들께서 지금까지 추구해 오시던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도 뚜벅뚜벅 걸어가시기 빕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제가 됐고 여기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생활을 다 바쳤으니까 지금은 이제 주님의 나라와 함께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깨끗이 한 청춘을 부르심에 바쳤어라. 2월은 졸업식 시즌입니다. 졸업식에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이라이트는 축사입니다. 보통 졸업식은 새 출발선에 선 이들에게 격려하고 충고하는 자리이기에 졸업식 축사를 마지막 수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축사는 새로운 출발을 앞둔 졸업생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때론 위로가, 때론 인생의 길잡이가 되곤 합니다.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의 옥스퍼드대 졸업식 축사가 유명합니다. 처칠은 졸업식 축사로 단 두 문장만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의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축사도 유명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자퇴한 결정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하며 늘 갈망하고 언제나 겸손하게 나아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물과 형식을 다양하게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축사가 있습니다. 최근 가수 이효리가 국민대학교에서 한 졸업식 축사가 화제입니다. 이 학교 졸업생인 이효리는 특유의 입담으로 축사를 시작해서 자신의 충간 노래로 축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효리의 모습에 졸업생들은 환호했고 졸업식장은 출발하는 이들을 위한 콘서트장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틀을 넘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이효리는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존의 틀을 넘는 축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과학기술원 졸업식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말대로 용기를 내어 대통령 앞에서 소리친 졸업생은 경호원들에 의해 입이 틀어 막혀지고 사지가 들렸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안전을 이유로 들겠지만 쫓겨나는 졸업생을 바라보는 다른 졸업생들은 민주주의의 안전을 걱정했습니다. 졸업생들은 대통령의 마지막 수업을 들으며 권력에 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 배웠습니다. 이번 일은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국정기조 변화를 요구하다 행사장에서 사지가 들려 쫓겨난 지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의료개혁 토론회에서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의견을 전하려다 경호원에게 입을 막힌 채 끌려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마치 윤 대통령은 자신이 듣기 싫은 소리는 듣지 않겠다고 결심이라도 한 것이냐 목소리를 내려는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쓴 목소리가 나오는 장소는 피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시작한 도어 스태핑은 예전에 중단되었습니다. 올해 신년 기자회견은 KBS 신년 대담으로 넘어갔습니다. 좋은 말만 듣고 쓴 말은 듣지 않겠다는 건 불통과 독단입니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면 마땅히 비판 목소리도 들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자세입니다. 오늘 사제 눈 제목은 대통령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입을 틀어 막는다고 해도 시민들의 목소리가 사라질 수 없습니다. 막으면 막을수록 지금의 목소리는 함성으로 돌아옴을 기억하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